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드 반갑습니다. 보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보슐랭 가이드 10회차인데 제가 9회차를 빠뜨려 놓고 10회차를 갔거든요. 9회차는 여러분들 다음번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 댓글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여러분 영상 즐겁게 봐요. 빠이드 보슐랭 가이드 약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촬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10회차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먹어볼 메뉴는요, 돼지갈비입니다. 자, 으비시케에서도 여러분들 언급이 됐었던 그 가게고요, 대한민국 돼지갈비 중에 넘버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양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정말 냄새가 어마어마하네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자, 말이 길이 좋네요. 출발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밑반찬이 나와있는데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상추쌈 내장, 그리고 통마늘, 그리고 양파와 고추절임, 그리고 여러분들 무생채, 그리고 여러분들 김치국, 그리고 쌈장, 그리고 겉절이가 있는데요, 이 정확히 7개인데 CR7 CR7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다렸던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돼지 본갈비라고 있는데요, 1인분에 21,000원? 돼지 고기가?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은 8,000원 하지 않나요? 만약에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고소당할 각오로 디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약간 소금빛 컬러, 약간 냄새를 맡아보니 갈비를 잴 때는 여러분들 간장과 후추, 그리고 배, 그리고 사과, 키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설탕이 들어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잠실동 고교육입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할 게 정말로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반찬충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먹고 솔직한 말씀드리면 김치국물 맛도 이 정도면 우치야 상타치네요. 우리 저 이거 한 점만 먹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른이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돼지갈비를 여러분이 제 어금니로 아주 처절하게 처참하게 갈비갈비 귀가 갈겨버려서 저희 여러분들 목구멍 속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뜨거워서 컷컷 어서 좀만 이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설탕의 그 달콤한 단맛이 아닌 여러분들 그 순수의 그 배와 사과에서 짜진 걸로 그 여러분 그 과즙의 그 달콤함으로 약간 달달함이 엄청납니다. 일단은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가 여러분들 약 25.3% 정도, 순살이 그러면 여러분들 74.7% 정도 함유된 이 돼지갈비 제가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넘버원 소리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찬이 CR7 CR7일지언정 고기를 약간 승부를 하는 그런 가게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원래 쌈장은 여러분들 충분히 고급 고기 먹어야 되는 여러분들, 쌈장을 쓰지 않고 최대한 그냥 고기 본연의 맛,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고기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늘도 정말 좋아하는데, 자 이참에 마늘 많이 먹고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돼지가 이거 혼자가 아닌 콜라보레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추. 자 여러분들 상추에 여러분들 다 바로 다이렉트로 싸버리면 되게 뜨거워요. 뒤집어서 싸주시면 여러분들 약간의 엠보싱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방지할 수가 있죠. 정말 꿀팁이죠? 자 여기다가 마늘 쌈장에 푹 찍어서 넣은 다음에 그냥 먹겠습니다. 버섯 같은 경우는 식감이 버섯의 식감이 나시는 식감이 신라면 스테이크 들어가 있는 약간 그 버섯감 약간 비슷한 그런 식감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갈비는 여러분들 돼지 갤비 갤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감질나서 이거 못 했다 오지 말고 말고 일단 이거 갈비 뜯을때 이거 깨작깨작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 거 보기 안 좋아요. 그냥 젓가락 뗐다 버리 그냥 고기 뜯는 거 처음 보니?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돼지갈비를 다 먹어봤고 고기가 남은 이유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 물냉면이 17,000원 이 정도면 면이 24K인가요? 일단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냉면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평양냉면은 여러분들 약간 원피스로 따지면 회암수의 고기 같은 겁니다. 미각으로 이 평양냉면의 맛을 느끼려면 여러분들 거의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평양냉면의 참맛을 느낀다고 하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보왕색의 팩이라고. 자, 평양냉면 일단 먹는 방법. 일단은 국물을 쭉 들이킨다. 하지만 아무 맛도 안 난다. 정말 여러분들 약간 면맛만 나고 메밀맛만 약간 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먹는다입니다. 자 여기에 뭐 김치를 싸서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기를 넣어서 여러분들 약간 파키징에 약간 조금 느끼한 맛을 즐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양냉면의 참맛은 깔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맛있는 척 못하겠다. 이거 소금 맛이야. 네가 먹을래? 가자! 역시 평양냉면 최고의 매력은 깔끔함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돼지갈비와 평양냉면을 완벽하게 클리어했고요. 와 돼지갈비 진짜 가격이 여러분들 일반 돼지갈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해가지고 약간 놀라긴 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넘버원 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아 정말 달콤했고 돼지갈비 하나 남겨서 불편하시다고요? 그걸 또 집어내 보실랭 가이드 10회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제가 여태까지 구슬랭 가이드 진행하면서 제 입맛에 가장 맞는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세계 그곳 어디 남극, 북극, 인도, 프랑스, 키르기스스탄, 가나 그 어디라도 보겸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겸이 보실랭 가이드 18차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